이렇게 좀 흔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더 이렇게 감사하지 싶은데 아무도 없네. 아무도 없네. 예. 저 이런 거 한 개 좀 이렇게 흔들어주실 분 안 계세요? 예. 맞아요. 민서는 띵뜨기를 참 좋아해요. 예. 그래서 아이고, 아이고, 언니. 아우, 우리 이제 금방 왔잖아. 방금 왔잖아. 예, 언니, 그지?
한테 좀 반해 봤네, 그죠? 일단 선납하고 구경하자. 어떤 저 DS가 계시는 분들은 실컷 공짜로 구경하고, 공짜로 구경하고, 물건 팔 때 돼가지고 싹 도망갈랐고, 예. 앞이 빈자리 많습니다. 들어오세요. 예. 민서는 물건 안 팔아요, 오늘. 절대 안 팔아요. 안 팔아요. 우리 아까 소본부 단장님이 다 팔았어요. 예. 그래서 민서는 물건 안 팝니다. 걱정하지 마시고, 안으로 돌아 앉으세요. 자. 잠을 갔다가 한 3일 못 잤더니 멍하네. 예. 밤마다 이혼한 지 한 16년 됐거든요, 제가. 그래도 지금은 거지를 하고 있지만 대구 가면 빌딩이 한 5채 있어요. 예. 이혼을 갔다가 3년에 한 번씩 했거든. 그래, 할 때마다 빌딩 한 개씩 받아가지고 제가 돈은 좀 많아요. 예. 많은데, 예. 진주야가 방이 바뀌어가지고 잠을 한 3일 못 자고 또 이렇게 한 16년 혼자 살다 보기 남자 생각도 좀 나고 이래가지고 잠을 한 3일 설쳤더니, 예,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, 제가. 자, 또 한번 가보이시다. 예, 헛소리 자꾸 지키면은 또 재미없다고 가니. 가자! 나 몰래 아픈 사이 가슴
Thank you.
뭐가 아프겠어요? 안 아프겠어요? 잘해요? 잘해요?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박수 한 번. 인사 공연 너무 잘해가지고 10,000원짜리 그냥 한 개 주기는 아깝고 물건을 하나 주면 팔려주겠다 생각하시는 분만 박수. 야, 아까보다는 적은데. 아까보다는 적은데. 예. 네. 자, 민서 목이 아프도록, 목에 피가 올라오도록 했는데, 10,000원짜리 하나 그냥 줘도 주는데, 그래도 좀 아깝다 싶어서, 내가, 이거부터 받아. 어? 오빠. 이 어디고? 내가 그렇게 찾았는데도 안 오고. 저기로. 예? 바보. 물건 팔 텐데. 물건을 사면 되지. 돈을 왜 주노, 바보같이. 네. 자, 진짜로 목이 아픕니다. 예, 하루에 2시간씩. 가수들은 콘서트를 다녀도 한 달에 하나씩 전 지역마다 다니면서 해요. 그 지역에 콘서트 이틀 끝나면은 또 일주일간을 쉽니다. 저희들 여기서 5일부터 20일까지 하루도 안 쉬고 매일 하루에 2시간씩. 가수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한번 여기 데리고 와보세요. 예? 죽습니다. 이렇게 쉽게나 타면요, 가수들은요, 저도 가수를 25년을 했지만 가수들은요 매듭조도 안 해요. 저희들 여러분들한테 이 비싼 천막 치고 땅 빌려가지고 이 의자 깔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저희들이 진짜로 이게 논 팔아놓고 장사하는 건 아니잖아. 왜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모셔놔 놓고 이 비싼 음향의 무대를 만들어갖고 이렇게 하느냐. 먹고 살기 위해서, 10,000원짜리 물건 하나 팔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. 여러분들에게 그냥 봉사하러 온 거 아니에요, 저희들이. 예. 자식이고 부모이고 다 먹고 살라고 이렇게 왔어요. 자, 민서가 지금 딱 1시간 공연을 했습니다. 1시간 공연을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공짜로 내가 10,000원씩 의자값도 안 받잖아. 예, 안 받잖아. 그러니까는 물건 한 개만 좀 팔려주세요. 알겠어요? 부탁드립니다. 울지 말까요? 그러니까 오빠 언니야가 팔려주면 내가 안 울을게. 예. 여러분들에게 10,000원짜리 물건 한 개 팔아가지고 저희들 식구가 지금 8명입니다. 8명 아니다, 9명이네. 9명이 방 잡아서 오늘 여기 유등축제하고 전주에 전국체전하고 겹쳐갖고 모텔 방 한 개가 13만원씩이에요 13만원씩 그런데 이거 하고 내하고 같이 살 수 있나? 어여 봐라, 니 손 들고 옆에 나봐라. 야하고 내하고 같이 살 수 있나? 지는 지대로 나는 내대로 따로따로. 그것까지는 알고 있으시나. 따로따로 자야 되지. 저것도 13만원씩 얻어줘야 돼요. 나도 13만원. 밥 먹고 살아야 되지. 방 잡으러 사야 되지. 여러분들 좀 부탁드립니다. 제가 뭐 한 개, 후쿠 가봐라. 야, 후쿠구야. 이거 억수.